자, 그럼 뉴스픽 시작하죠. 서론이 좀 길었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그 내용을 먼저 좀 두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 재판 어제 열렸는데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됐다는 것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그 내용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입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시각이 생길까 봐 우려하는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아동폭력, 가정 내에서의 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양이 주 요인은 아니고 다만 이제 입양 과정에서의 발생된 문제들을 또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같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편견이 조장될까 봐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첫 재판이 열렸는데 지금 이제 정인 양이 16개월 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보통 이제 검찰에서는 그 양모, 양모 그러니까 장모 씨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어요.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건 학대가 아니라 살인이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 혐의가 인정됐을 때 형량이랑 아동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량 자체가 좀 달라질 수 네.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이고요. 예.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예.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은 4년에서 7년, 가중은 6년에서 10년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이 낮는데 네. 검찰에서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법의학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전달받아서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한 그렇죠. 상태에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살인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살인이 되려면 사망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 원인이 발로 밟는 것을 비롯해서 복부, 그러니까 배 부분에 가해진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을 비롯한 복부 손상. 그리고 과다출혈 이렇게 검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장 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밀듯이 때렸다 이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재판을 다루면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네. 뭐 고의성이라든가 명확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아동인데다가 또 사망을 했고 등등에 봤을 때 쉽겠느냐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보고서까지 제출하면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법원은 어떤 판결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똑같은 폭행이라든가 똑같은 물리적 외압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받는 충격과 아동이 받는 충격이 그렇죠.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재판부에서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의학적으로도 또 증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잡하군요. 피고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또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그러면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될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를 청구했고요. 예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아동학대치사로라도 처벌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예비적 청구를 안 하고 그냥 살인죄만 청구했을 경우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한 건데 검찰이
처음 단계부터 사실은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죠. 네. 이게 그냥 아동학대치사로 갈 뻔하다가 언론이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붕괴가 높아지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못한 점이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 아동학대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좀 더 심각하게 초동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장 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치사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증명해야 될 것은 발로 밟는 등 정도의 어떤 강한 외력이 있었다는 그런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결국에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 굳이 입증을 하자면 엄마와 아이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빠도 뭐 몰랐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면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뼈가 여러 번 절단됐다 붙었고 또 체장이 파열될 정도의 이런 외력이 있었고 이런 의학적인 소견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몸이 증거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살인죄 인정된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3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1심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엄마가 7살 의부 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무죄가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을 거라고 그렇겠죠. 보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8년이 오히려 선고가 됐어요. 뒤집어진 건데 왜 그러냐면 네. 흉기가 아니라 맨손과 맨발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즉 7살 아이에게 성인의 손과 발에 흉기나 다름없다. 아, 저는 이 판결을 굉장히 주목을 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까를 잘 봐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경찰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가정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검찰에 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맞아요. 이것이 아이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그렇습니다. 조사가 깊어졌겠죠. 더 깊게 조사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접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더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도 중요합니다만 이 판결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짚어서 어떤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원인을 정말 살펴봐야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민법 제915조에서 자녀 징계권이 삭제가 됐잖아요. 예. 이게 63년 만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63년 만에. 그동안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안 됐던 이유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하면 아동을 때리는 거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열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그렇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것에 대해서 법도 바뀌어야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소 민감했지 못했던 부분도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그 아동에 대한 훈육은 필요하죠. 키우는데 훈육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 훈육에 있어서 체벌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권이 삭제가 된 게 네. 통과된 것이거든요. 아까 그 말했던 입양에 대한 시선을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제 주변에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좀 더 망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사실 보육원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에다도 더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입양 사실 친부모 학대가 더 많죠. 그렇지만 입양 가정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본적인 문제로서 입양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양 가정에서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그 입양 전제로 한 가정 위탁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한번 길러보는 시험 기간이죠, 일종의. 네. 이런 걸 보통은 관행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 법에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양부모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워보니 좀 아이에게 정이 붙지 않는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입양을 결정하는 이런 걸 제외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입양 과정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민간 기관에게 입양을 맡긴다면 이 입양 부모의 자격 같은 거를 민간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 하겠습니까? 일단 빨리 입양해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양 기관을 공적 시스템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분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학대 아동이 많아지고 분리해야 될 아동이 많은데 현장에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분리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고 특히 장애 아동이 학대받는 아동인 경우에는 더 갈 곳이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조건 공무원 증원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그게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센터의 인원 보강일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 중에서도 약하고 아직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힘들기만 하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 상태에서 1년 단위 계약직이다라고 하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처우가 매우 낮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최근에 언론 뉴스를 봤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는데 네.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공무원들 중에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서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보면 복지나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근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은 많고. 민원도 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항의도 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사람과 예. 사람에 만나는 업무이니까. 저는 지금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관련한 공무원들이 기피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탈하는 일부 현상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 돌아봐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왜 이렇게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냐. 지금 온 나라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좀 이번에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이런 뭐 사회복지 담당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뭐 장애 특수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분들한테 사명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와 또 입양한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괴리가 좀 있어요. 아, 남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문득문득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물론 낳는 정도 있지만 기르는 정이 더 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 과정에 대해서 혹시 잠재적인 학대자가 아니냐라는 어떤 감시의 눈초리보다는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이 이제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어쨌든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의학 소견서라든가 아, 전문가들이 그렇죠. 볼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듯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명이 쉽진 않겠지만 검찰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제출했다 그래요. 부모가 네. 양부모가 이거 강경 요인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 이거 가중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가 또 다른 아동 학대 부분에서의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재판을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정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보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난해 2월 18일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대구에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번졌죠. 그랬죠. 지금 그 최대 코로나 그 신천지 확진자가 5,213명입니다. 예.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 총회장이 그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은 그 정보나 신도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고발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법 1부 지금 1심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역학 조사 자체와 자료 제공 요청이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방역 당국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과 고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감염병 예방법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뭐 나머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연수원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 원을 가져다 쓰는 횡령함 혐의 네. 이런 것들은 유죄로 판단했고요. 또 그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허위로 사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건을 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은 사실 이 방역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는 감염병 예방 말고 횡령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네. 감염병 예방으로 유죄를 감염병 예방법은 예. 무죄입니다. 무죄가, 예, 무죄인데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이거는 그 부분은 형량은 아직 알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최저 최소 이제 법정형의 징역 2년 이하 2년. 또는 예.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 지금 감염병 이거는 형량은 큰 차이가 없군요. 양쪽이 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쟁점이 되냐 하면 네. 사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형 법정주의 기본이 아니냐. 그렇죠. 제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역학 조사 방해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역학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도 역학조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검사는 좀 미묘하네요. 미묘하죠. 그래서 네. 법원은 일단 좁게 봐서 지금 1심을 판단한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있어요. 네. 이 피해자 연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신천지 측은 그 이 감염병 예방법 무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자금 횡령 등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뉴스브런치에서 형사재판을 다루면서 이게 네. 법적인 걸 굉장히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행법에서 봤을 때는 무죄다라는 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 지금 우리 해석을 들으면 이런 걸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법적으로 이것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를 법원은 판단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우리가 시민의식이라든가 현재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규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네. 최근에 왜 일부 종교시설에서 막 또 뭐 또 종교활동 집단 감염이 나오고 집단 감염 있죠. 나오고 네. 강요하고 지금 뭐 또 일부 지자체하고 뭐 고소고발전을 얘기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장이 방송에 나와서 제발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법원으로 가서 판단 받고 이것이 무죄 유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보다 먼저 그렇죠. 행동이 돼야 되죠. 사실은 시민의식이라는 게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뭘 할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글쎄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혐의를 적용했는 것과 현행법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아마 감염병 예방법은 아마 계속 재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례를 좀 참조했으면 합니다. 그 엄격하게 이제 법적 으로만 본다면은 뭐 아까 말한 제형 법정주의 측면에서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측면은 또 일견 맞는 것이죠. 수긍이 됩니다만 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잘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현장에 어떤 거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때 지금도 아까 말한 그 무슨 또 종교시설에 지금 벌써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네. 명단이 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신도 명단을 낸다든지 이런 데 협조하지 않았을 때 네. 의도적으로 자료를 안 제출하거나 이러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이런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앞으로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한 사회에 또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법적인 것도 좀 따져보면서 국민의 법 감정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